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대내 경제 사항이 매우 엄중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통상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우리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인도 순방 중에 대통령님께서 삼성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기업을 격려하면서 국내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기업들, 특히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요 대기업의 투자 애로를 듣고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관인 제가 손을 긋고 나서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장관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제가 직접 규제 혁신 토론회를 이끌면서 이해 당사자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융복합 첨단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살아갈 밀레니엄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로 기업 애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R&D 인력, 계절 수요 업종, 해외 사업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지각 변동으로 우리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오르기에도 무척 어려운 새로운 험산 중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산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가이드도 없이 기업 혼자 오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산업부는 기업과 함께 동반하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업의 세르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혁신 성장의 새길도 우리가 먼저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